얘들아, 예전에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산소에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대. 첫 번째는 김치라고 해. 김치는 며칠을 발효시켜야 하는데 빠르게 부패해서 산소에 가져가면 안 돼. 그래서 조상님들을 위해 김치는 절대로 산소에 가져가면 안 돼. 두 번째는 미역국이라고 해. 미역은 바다에서 사는 식물이라 산소에 오래 두면 상하기 쉬워. 그래서 미역국도 산소에 가져가면 안 돼. 세 번째는 나물이라고 해. 나물은 푸른 잎새를 대신해 조상님에게 악을 끼칠 거라고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 가운데 이상한 얘기를 하니 기분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아? 하지만 조상님을 위해 조심해야 할 거야. 얘들아, 예전에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산소에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대. 첫 번째는 김치라고 해. 김치는 며칠을 발효시켜야 하는데 빠르게 부패해서 산소에 가져가면 안 돼.